그것을 우리가 노리는 것이고, 그 다음에는 얼마나 넓게 고루 따시는가, 아랫목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논해야 되고, 또 얼마나 그 축일이 잘 되고 오래 따시는가, 이 세 가지만 만족한다면 우리가 구들 좋은 게 그 100점 아니겠어요? 그럼 팔형기법을 여기다가 연결해 보면 이 부분은 이 엿기 용량 자침이 이 부분이 해당하는 것이고, 얼마나 고루 따숩는가 펴고 있는 것은 이 파령과 그 사기기법에 이것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따숩는가는 이제 추결 돈상 돈이 제주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라인이단 말이야.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그 그냥 배워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제 구두를 많이 놔보고 이제 손맛을 익히 보고 감각이 생겨야 된다고. 그래서 목수들이 요번에도 뭐 제법 왔는데, 목수들이 오면 이제 잣대 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, 문 선생님, 이제 연도가 몇 센치요? 몇치요? 맨 묻는 것이 그거더라고. 지금은 못 속여. 그러면은, 그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? 이쪽에 습기가 많으면은, 구들장을 좀 더 높이고 놔야 그걸로 불이 갈 것이고, 이런 그 감각으로 놔야지. 아, 여기 차를 운전하는데 내가 60마일로 가는데 앞에 차가 50마일로 오는데, 아 이거 몇 초 뒤에 박치게 하겠다, 그러게 45도로 꺾어야 되겠다, 이렇게 생각해가 운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야. 어느 정도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은 빨리 오면 빨리 꺾고 감각으로 운전을 해야지. 그래서 해답은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기 표준대로 하고 그냥 장작 한 개비 더 이어서 이것이 정답이단 말이야. 그러잖아요. 그래서 우선 이제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런 것이 먼저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잡한데 이런 막 8년을 8가지 기법을 이제 그 종적으로 산하 종적으로 이제 낳은 것이고, 그래서 이제 그 8년의 4가지는 양이고 네 가지는 음이요. 그래서 엿기 불이 오르고 열기가 내려가면서 불은 위에 오른 게 육락이고, 불을 펴고 또 불을 밀고 하는 건 다 양에 불에 속하는 이야기고, 이제 그 불을 머물고 또 그 습기 자침을 하고 연도를 빼고 굴뚝을 빼는 거는 이제 음에 속하는 그런 그 항목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그 대질리지 않고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분리해 줄 때는 분리해 주고, 서로 이렇게 그 상부상조하고 도와줄 때는 도와주는 그런 그 기법을 놓으면 훨씬 그 방이 뜨시고 좋게 나아진다고. 그래서 지금 8년을 설명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원리적인 거를 하는데, 둥근 방이라고 따로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사각이라고 다른 기법이 있는 게 아니야. 똑같아. 그게 어린아이는 저 어머니가 파마만 새롭게 하고 치마만 바꿔 입고 오면 내 어머니 아이라고 그런단 말이야. 저런 애들은. 그게 이제 여기서 구둘 강의도 조금만 이렇게 둥근 방에 하면 그 모린단 말이야. 그게 아니요. 사각방이나 둥근 방이나 마찬가지야. 발현의 적용법이. 그래서 이제 둥근 방에도 많이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봤고, 또 이제 종적으로 이렇게 그 아궁이부터 굴뚝까지를 차례대로 이렇게 연결해봤단 말이야. 차례대로 팔현을. 이 팔현이 아주 그 구두의 이거 하나하나가 차례대로 연결이 되고, 또 붓글 씻을 때도 이 하나하나가 연결되고, 무술도 마찬가지고 그 음양의 입법이 생활, 실생활에 적용하기 나름이지, 이 원리만 알면은 구둘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. 일반 구둘 놓는 사람은 이론이 없어가지고, 이론 플러스 기술이, 경험이 참 기술인데, 그 아궁이 적절하게 만들고, 개자리 깊이 파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도 어떻게 빼고, 그거 외에는 이야기가 없는 거요, 줄거리 하는 사람은. 근데 나는 아직까지 이거 지금 구두에 대가 1,500개 이상 올렸고, 앞으로도 1,500개 한 3,000개 정도는 올릴 자료가 돼가 있는데,
구두를만 올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집짓기를 또 한 1500개 올리려고 이제 노선을 봐가지고 요새는 이제 집짓기를 올리고 있어. 한 200개는 올렸는데. 그러면 있는 면, 전원 면만 이용해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이론이 무궁무진하게 나온단 말이지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불이 이렇게 스무스에 나가야 돼.